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교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중저음 발음 연습할 텐데요. 벌써 9번째 시간이죠. 그동안 영어 교실에서 알파벳부터 단모음, 장모음, 이중모음, 이번 이중저음까지 많이 연습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단계별로 영어 교실에서 수업을 들은 분들이라면 이제 많은 단어들을 정확하게 잘 읽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동안 영어가 어렵다고 포기하신 분들, 또 새롭게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영어 교실입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특성상, 우리 구독, 좋아요라는 거 있죠? 자, 확실히 눌러주시면 힘이 되더라고요. 네, 구독, 좋아요 먼저 누르시고 본 수업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자, 먼저 TR 발음인데요. TR은 발음 알파벳 소리를 그대로 써보면 트, 어,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트. 자, 그런데 R 발음의 특성, 유성음이잖아요. 유성음의 특성 때문에 트가 약화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소리가 융화되는 느낌으로 발음이 되는데요. 한번 발음표를 표기해 보겠습니다. 트, 어, 어크. 자, 트, 어크. 트럭, 트럭. 트를 한 다음에, 어. 자, 혀를 구부려서 해야 되겠죠? 트럭 하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럭이라고 하는 소리보다는 뭔가, 자, T와 R이 융화된 듯한 느낌으로 들리시죠? 트럭, 트럭. 자, 트가 추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중간에 어디쯤, 트와 츠의 중간에 어디쯤의 느낌으로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트럭, 트럭 이렇게요. 트, 어, 이. 자, 우리가 보통 트리라고 하는데 트리라고 하지 마시고요.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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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트도 아닌 것이, 트도 아닌 것이 그 어디쯤이라고 했죠? 트리, 트리. 자, 트 하시면서 R, R 떨림이 있게 발음하시면 트와 중간에 어떤 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트리, 트리. 트, 어, 에이, 이렇게 되겠죠? 트, 에인, 트레인, 트레인. 트, 어, 애쉬, 트, 애쉬, 트래쉬, 트래쉬. 네, 이번에는 DR 발음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느, 느, 어, 이렇게 쓰시고 느, 혹은 즈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가끔. 따라서 드와 즈의 중간 어디쯤에서 발음이 나는 겁니다. 두 개의 소리가 융화가 돼서 dr, dr 이렇게 발음됩니다. drive, drive, drive. 자, d 소리가 좀 약하게, 약하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하고 그다음 r로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drive, drive. dr, drum, drum. drum, dr, s. 이 발음은 에로 어이 발음입니다. a와 구분해서 발음하셔야 되고요. dr, s, dress, dress, dr, il. 자, l이 두 개지만 하나만 발음하죠. dr, il, drill, drill. 자, 입 모양은 I와 E, L이 오기 때문에요. 입 모양이 길게, 길게 발음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옆으로 길게 늘어지죠? drill. 자, 그 자리에서 드릴이 아니고요. drill. 네, 옆으로 길게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8개의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 연습하시고요. 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있는 온라인 사전에서 자, 음성 지원이 되니까요. 원어민의 목소리를 꼭한번더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스스로 열심히 발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발음
음을 보고 발음 기호를 보고 단어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truck, truck, truck. tree, tree, tree. train, train, train. ash, trash, trash. drive, drive, drive. 자, 드 소리를 약하게 그 다음에 r 하시면서 drive. 드럼, 드럼, 드럼. 드레스, 드레스, 드레스. 우리가 보통 드레스라고 이렇게 왠지 아무 부딪힘이 없는 느낌으로 발음하시는데요. 입 안에서 얼 울림이 있기 때문에 드레스, 드레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S가 두개 들어갔죠? 드얼이얼 드릴 드릴. 자, 우리가 단순히 드릴이 아니고요. 드릴 R 발음 특성을 살려서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네, L이 두번 왔죠. 자, 이번에는 그림을 보고 단어를 기억해 내 보겠습니다. truck tree train trash, drive, drum, dress, drill. 예,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단어를 읽고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truck, 트럭 혹은 화물차, 동사로 교환하다. tree.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나무죠. 수목 혹은 관계, 가계도. train. 기차, 열차의 의미가 있고요. 동사로 훈련하다, 교육하다, 양성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트레이너라고 하는 말 많이 하시죠? 트레이너. 자, 이 단어에 er을 붙여서 하는 말입니다. 트레이너. trash. 네, 쓰레기 혹은 버리다의 의미입니다. drive. 운전하다, 차로, 주도의. drum.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이라고 하는데요. 자, 영어 단어를 그대로 써서 드럼이라고도 하죠. dress. 입다, 옷, 복장을 의미합니다. drill. 네, 우리가 보통 드릴이라고 하죠. 전동 드릴 이럴 때 쓰죠. 훈련, 뚫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의미는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을 꼭 한번 더 짚어보면서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보고 영어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truck, tree, train, trash. drive, drum, dress, drill. 네, 그림만 보고 바로바로 단어가 떠올리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자, 그야말로 우리가 영어를 딱 봤을 때 바로 읽을 수 있는 실력을 쌓는 네, 순간입니다. 한번 볼까요? truck, tree, train, trash. drive, drum, dress, drill. 네,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더 단어들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practice more words 코너입니다. try. 네, 발음 기호도 한번 읽고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rack,
trap, tram, trance, treatment, stream, extreme, ostrich, trim, triple, travel. 네, 여러분, 발음교처럼 정확하게 읽으셨나요? 네, 여러 번 읽는 연습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인 입으로 여러 번 읽어야 단어도 익숙해지고, 네, 발음도 부드럽게 되고요. 자, 혀는 근육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여줘야 발음도 부드러워진답니다. 자, 이 단어 중에서 트리트먼트를 보시면 가운데 T 발음이 있죠? 이 단어는 트리트먼트에서 트를 다 발음하지 마시고요. 트릿 하고 혀끝이 치경에 닿은 상태에서 다음에 바로 먼트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리트먼트 이렇게요. 자, 마치 트릿. 자, 리을입니다. 트리트먼트 이런 느낌으로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DR이 들어있는 단어들입니다. dry. draw, drama, dramatic 혹은 dramatic, drastic, drain, drip, drown, droop, drool, drone. drop. 네, 정확하게 읽으셨나요? 네, 마찬가지로 사전을 통해서 원어민 음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단어 중에서 자, 드라마. 우리 보통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AA가 두개 모두가 AA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앞에는 A의 강세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A는 약화 현상이 일어나서 발음을 합니다. 드라마 이렇게 되겠죠? 드라마. 그다음에 드라마의 전미사 TIC가 붙게 되면, 자, 모음이 하나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모음이 세 개가 되면, 자, 힘의, 이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에 드라, 아의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이번에는 액센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어로 발음하고 뒤에는 에로 발음해서 드라마틱, 드라마틱.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발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드라마틱이 아니고요. 드라마틱.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자, 오오 발음, 우 발음이었죠? 드룹, 드룰. 자, 우리가 보통 드론 아시죠? 앞으로 드론의 시대가 올 텐데요. 드론의 원래 뜻은 벌 중에 숫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무인 비행기라고 하는 거 있죠? 드론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단어는 드론으로 읽지 않고요. 아운으로 읽게 됐죠? OW가 오오. 혹은 아우로 발음했는데 이 단어는 drown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그 다음에 drop. drop. 그쵸? 아 발음하죠? drop. 네, 참고하시고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SM과 SN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